그럼 이건 지금 뭐예요? 신경이죠, 신경. 이 아드레날린 신경, 그죠? 신경을 조절하는 게 뒤에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부신 수질이 있고 속 겉질이 있는데, 부신 수질에는, 여러분, 부신 수질에는 그 유명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아드레날린. 따라 해봅니다. 아드레날린. 자, 여러분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인데, 여러분, 혹시 병원 같은 데 가서 에피네프린이라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격을 안 적으려는데, 여러분이 혹시 병원 같은 데 가면 에피네프린이라는, 이렇게 에피네프린 하면 이게 아드레날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두 번째는 부신에서, 여기서 거칠에서는 따라 봅니다. 코티솔. 자, 코티솔. 자, 자, 따라합니다. 코티솔. 자, 이거는 아드레날린, 이거는 코티솔. 자, 세 번째 나오는 호르몬이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 자, 이게 뭐냐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자, 여러분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세 가지 호르몬을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해 주는, 내 몸을 보호해 주는 호르몬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아드레날린, 두 번째는 코티솔, 세 번째는 알도스테론. 그죠? 자, 우리 김호선님이 앞에 계시는데, 자, 몸이 좀 안 좋아. 이게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생겨서 몸이 안 좋아. 그러면 병원에 가서 선생님, 아, 제가 부신해서 아드레날린이 지금 좀 이상한 것 같고, 코티솔이 지금 그렇고, 알도스테론이 좀 안 좋은데, 좀 치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분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구나, 이런 걸 알죠, 그죠? 맞죠? 이런 호르몬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스테로이드라고 들어봤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야,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트레이드 호르몬, 그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이렇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호르몬들을. 자, 어쨌든, 자, 참고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이 하는 일이 각각 달라.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짧게만 설명합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하면 좋으니까. 그죠? 좋으니까. 자, 아드레날린은 뭘 하냐면,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만들어. 심장 박동수를 막 이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 아드레날린이. 자, 그다음에 아드레날린은 뭘 하냐면 혈액을 빨리 움직이게 해. 여러분 화나면 내인데 혈액이 빨리 움직이죠. 혈액을 뭘 한다? 혈액의 속도를 빨리 보낸다. 자, 여러분 쉬운 표현으로 제가 한번 설명하려래요. 심장을 박동하고 혈액을 빨리 움직이고 또 뭘 하냐? 혈관도 더 크게 확장한다. 자, 혈관도 확장시킨다. 자,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코티솔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빼고 지금 심플하게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코티솔은 뭘 하냐? 너무 중요해. 첫 번째,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오는 게 가장 큰 게 염증이에요, 염증.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겨. 근데 코티솔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혈압을 조절해줘요. 혈압을 조절해주고 염증을 억제시키면서 뭘 하냐? 얘가 갖고 있는 거는 탄수화물을 조정해. 탄수화물을 가지고 뭘 하냐? 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조절해요. 얘는 여러분 탄수화물 대사와 관계돼 있어. 그럼 어떡하냐?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코티솔이 막 필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도 뭐냐? 지방도 포도당으로 막 당겨 써야 돼. 그러려면 이런 당신생 과정이라고 이런 복잡한 게 있어요. 어쨌든 이런 당신생 과정도 있고, 이 코티솔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서 1번이야, 1번. 염증, 스트레스를, 모든 스트레스는 누가 책임져준다? 코티솔이 책임져준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책임져주는 호르몬이 누구다? 코티솔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뭐 다 빼고, 제가 이 설명은 기니까.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은 얘는 뭐냐? 무기질. 탄수화물 말고 무기질 대산을 얘가 다 간다. 무기질. 특히 뭘 해? 삼투압 조절.
삼투압은 물하고 뭐하고 관계예요? 나트륨하고 관계죠. 물하고 소금의 관계. 삼투압, 몸이 붓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알도스테론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직접적으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그 다음에 얘의 알도스테론의 표적 기관은 신장입니다. 신장. 그 신장. 이게 신장이에요. 자, 어쨌든 뭐 대충 이런 게만 나중에 이거는 뭐 깊게 아실라지 말고 여기는 공개강의니까. 자, 다시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를 우리인데 책임져주는 곳이 따라합니다. 부신. 근데 부신에서는 부신 속이 있고 부신 껍질이 있다. 부신 껍질에서는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부신 껍질에서는 뭐가 나온다? 코티솔이 나오고 알도스테론이 나온다.